잘 나왔어? 너무 좋은 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기본이야.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업계 비밀인데 여사님. 이거 기본이야. 이게 차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하면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기본이야. 안녕하세요. 베이스 최정우 대표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포르쉐 911, 992죠. 992가 카레라 GTS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작업 시작해서 약 4박 5일간. 더 작업을 빨리 하면은 금방 뺄 수는 있는데 차가 워낙 노말 해가지고 금방 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여유롭게 작업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포르쉐 엠블럼을 탈거하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8mm 육각 너트가 체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토끼쿠크, 이 방수 역할을 하는 이 고무차륵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있다는 거는 방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방수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포르쉐에서 이렇게 제작한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쪼물딱 만지면 얘가 다시 야들야들해지거든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제 붙여서 구멍 홀을 내고, 체결을 할 때 조금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항상 전동공구 사용하지 말고 수공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탈거는 너무 쉬워서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밑에서 너트 두 개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 하나가, 본넷에 이렇게 세우고 했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빼다가 떨어뜨리면은 물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해서 최대한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최대한 수직이 되게끔 해서 아래에서 눈으로 보면서 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동글동글 말아서 다시 체결을 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도넛이라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근데 또 그냥 이렇게 붙여만 놓고 넣었다가 안에서 구멍을 못 찾아서 실수해서 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넣기 전에 이렇게 홀을 뚫어 놓은 다음에 하면은 조금 더 체결하기가 쉬워요. 요거 앞전에 718 설명해 주셨던 거랑 똑같아요. 마스킹을 이용해서 탈거를 하는데 두 겹을 붙여서, 한 겹으로는 내가 이 방향으로 당길 건데, 이걸 이용해서 당길 건데 한 장은 힘을 받지를 못해서 두 장. 아 이거 좀 불안하다, 세 장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당기면은 아쿠가 살짝 들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금 더 힘있게 당기면은 아쿠가 완전 빠지는 게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빼주면은 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보관을 하고 커넥터 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 깊숙한 곳에다가 붙여주고, 포르쉐가 차를 참 잘 만들어요. 탈거도 쉽게.
엣지 부분 본넷 마감하는 거 사실 어려운 거 없는데 요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를 엣지 필름이라고 생각하고 붙이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본이 좀 탄탄해야지 어떤 시공이든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이 라운드 면을 저는 엣지 부분은 면이 4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 이유는 지금 붙어 있는 면은 첫 번째 면, 첫 번째 면에서 각으로 넘어가는 거 두 번째 면, 요게 두 번째 면까지 붙은 거고요.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세 번째.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너덜거리죠.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이게 기본 부분 동작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면이 다 마감됐으면은 두 번째 면을 일률적으로 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면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면. 세 번째 면. 여기도 첫 번, 두 번째 면까지 마감을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면까지 마감을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은 본넷 들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게 숙달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말아 넣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구분 동작. 첫 번,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 네 번째 면. 그러면은 이게 구분 동작으로 하면은 뭐가 좋으냐. 엣지 부분에 기포 차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걸 놓치는 일들을 거의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나왔어? 너무 좋은 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기본이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어깨 비밀인데, 여장님. 이거 기본이야. 이게 차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하면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야. 간격만 잘 맞추면은 여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라이트가 더 튀어나오니까 주름을 많이 만든다고. 처음에 잡을 때 라이트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큐에 가면 돼. 물론 그게 조금 어렵겠지만 잘하면 돼. 쭉 이렇게 타고 가면 되거든? 여기는 사실 먼지만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지짐이 없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선이 하나 더 안 보이니까, 이 안쪽으로 숨어서 안 보이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이 들어가요. 바깥에서 따고 들어가는 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작업에 따라서 뭐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고 작업자의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의 스타일은 이렇게 지금 뜯으면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방커팅이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까이서 이렇게 필름이 지금 들려요. 이렇게 들리면은 방커팅이 잘 이루어졌구나. 네, 이렇게 쭉쭉 들리는 모습 보이시죠? 네, 들어보면 필름이 커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쭉 라인을 맞춰서 커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포르쉐 911 카레라 GTS 제가 업을 완료했고요. 사실 크게 어려운 차는 아니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는 많이 없어요. 그냥 마감에 많이 신경을 썼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인데 이런데 보시면은 깔끔하게 코팅 라인 안 보이게 작업을 완료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주유구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완료했고, 자, 이런 부분들 스톤칩 맞아서 지저분해 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 이 코팅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제 도장면 손상 가지 말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까지면은 오히려 하얗게 더 지저분해져요. 저 뒤쪽으로 가면은 펜다구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이쪽이 되게 많이 지저분해지는데, 저는 작업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저분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쪽까지, 밑에 하단부까지 완벽하게 다 감싸드렸고요. 요런 부분들, 사이드 리피터, 작은 부분들은 재단 필름을 이용해가지고, 패턴 필름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부착해드렸고, 여기도 보시면은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엠블렘 같은 경우에는 탈거를 해서 안쪽까지 싹 다 깔끔하게 말아 넣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센서 부분은 밀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스톤칩에 대응하는 필름을 완벽하게 부착해드렸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 풀커버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안쪽 부분까지 싹 다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절개 안 하고 안쪽까지 다, 저희는 예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도어 캐치 안쪽을 보면은 저희는 여기에 코팅을 한번 넣어요.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굴곡이 되게 깊어요. 깊어가지고 필름의 텐션이 저기를 버텨주지를 못해서 본드가 손상됩니다. 911, 992 모델이죠. 이 모델을 시공하신 분들 캐치를 뚝게 들어서 안쪽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손상된 것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본드 터진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쪽 안쪽으로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쪽을 절개를 해가지고 본드 손상 없이 작업을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안쪽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쪽, 아래 안쪽을 보시면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붙였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완료했고요. 이쪽 쭉 보시면은 깔끔하게. 범퍼랑 맞닿는 부분도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뒤쪽도 스톤칩 맞아서 여기 칠 손상 가지 않도록 최대한 다 메꿔드렸고요. 센서 부분 이탈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범퍼, 리어 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절개가 한번 들어가야 돼요. 굴곡이 되게 심해서 들어가는 양, 필름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드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절개를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티 안 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이것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상단부 이런 부분들은 핸드커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핸드커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패턴 필름에 강점을 띄고 있습니다. 이런 굴곡진 부분들 다 메꿔드릴 수 있는 게 패턴 필름만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보이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안쪽까지 말아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육안상 이제 차주분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들이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